자, 우리 그 처음에 PSAT 문제풀이반 빈출형 정리라고 해서 몇 문제 같이 했는데요. 요거 좀 정리를 해보죠. 언어 같은 경우는. 언어는 언어 논리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논리로 반씩 갈려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원래 이제 행시 기준으로 보자면 40문제에서는 20문제, 20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딱딱 반씩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도 보면 한반 정도 비중은 거의 많이 지켜지는 것 같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정보 이해죠, 정보. 텍스트를 준 다음에, 자, 내가 이런 텍스트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읽고서 이해하는 방법. 그죠? 예.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읽고 이해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보를 읽는 방법, 원리를 지금 여러분이 체크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 이제 같이 계속 하셨던 분들이야 뭐아 그래서 리딩 스킬이 뭐니 많이 배우셨겠지만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거 문제를 왜 푸냐? 왜냐면 계속 풀어봤자 점수도 안 늘고 똑같은 점수는 계속 나오는데 왜 풀고 있느냐? 그 지식이 늘 거냐라고 한다면 알쓸신작 같은 걸 보는 게 지식은 확실히 늘죠. 이런 건 지식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안 느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지식은 느는데 내가 그 나오는 그런 모든 정보를 이렇게 지식을 외워가지고 대응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주로 뭐냐 하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리딩 스킬을 알려드렸으니까, 리딩 스킬을 적용해서 한번 읽어본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 그러면 난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어. 그리고서 이제 문제, 정보를 이해했더니 문제가 풀려. 하는 식으로 자신이 읽는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고서 이 텍스트의 정보거든요. 정보를 이해하면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1번과 3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실제로는 이 정보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이거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구나라고 한다면 1번인지 3번인지 여기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보를 이해하는 연습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좀 보여. 점수가 좀잘 나와. 요런 식으로 읽었더니, 이렇게 하니까 좀 나. 라는 식으로요. 대부분 이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으면 점수가 절대 안 나오죠.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보시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리딩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 지금에 와서 되게, 그렇지만, 내가 리딩 스킬도 좀, 적용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읽어보시라는 거죠. 첫째, 마지막, 첫째, 마지막, 첫째, 마지막, 첫째, 마지막. 하시면 흐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라도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기존과는 다르게 계속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제 문제, 큰 얘기, 그다음에 일치 문제, 작은 얘기, 거시적 이해와 미시적 이해라는 이두 가지가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기본반 할 때도 잘안 했던 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개요 문제가 나오거든요. 개요 문제. 근데 이런 거랑은 좀 달라서 어떤 글을 쓰는데 이 글의 개요로 알맞은 것은 개요를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한두 시험에 한번 정도 나올까 해요. 그러니까 한 시험에 한 번은 꼬박꼬박 나오는 건 아니고 두번 시험에 한번 정도 나올까 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과 접근 방법이 달라서 개요 문제를 일단 잠깐 살펴볼 거예요. 개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논리로 가면 논리는 논증과 논리, 추리 이렇게 날리죠. 논증과 추리로 갈려서 논증은 이제 논증의 비판, 반론, 강화, 약화 이런 것들. 다음 논증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강화시키는 사례는 이걸 반론하는 걸로 알맞은 것은처럼 얘네들과는 좀 다른 유형이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득력을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게 결국 비판하라는 얘기니까, 비판에 대한 얘기, 그래서 비판, 그다음 평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이 논증이죠. 논증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의 핵심은, 언어 문제의 핵심은 주어진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거니까, 그 파악하는 방법론, 또 나는 글을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라는 게 핵심이라면, 이 논증의 핵심은 주장이 뭐냐. 다음 글을 논증이라고 간주했을 때라는 건 얼핏 보면 논증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논증은 그냥 딱두줄 있어가지고 이러니까 이래, A니까 B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시문이 이렇게 있어서 이 가운데 논건 예고 주장은 예고를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여러분이 여기서 틀리는 이유는 주장을, 그러니까 여기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이 주장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주장인데 이 얘기가 주장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여서 실제로 논증에서는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글을 논증이라고 간주했을 때 그 논증이 논거가 뭐고 주장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것도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가끔 오류라는 게 나옵니다. 오류. 이건 뭐냐면 여러분 책에도 그 뭐 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에도 이제 오류를 다루는 책도 있을 거고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최근엔 안 나와요. 잘 옛날에 자주 나오던 스타일이어서 최근엔 잘 안 나오고요. 오류가 뭐냐면 논증과 논증이면 논거와 주장이잖아요. 잘못 연결된 게 오류예요. 근데 뭐 야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괜찮아요? 야 배 터져 죽겠는데 밥 먹으러 가자. 이상한 거죠. 배 터져 죽겠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이건 어때요? 야 애들 다 지금 먹으니까 우리도 지금 가서 먹자.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요게 헷갈리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먹자에 논 거는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아니 나는 배불러 죽겠는데 애들이 지금 먹는다고 내가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야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밥 먹자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틀린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거. 얘네들을 모아서 오류라는 이름을 모아는 거예요. 논거와 주장이 잘못돼 있어. 근데 배불러 죽겠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누가 봐도 틀렸지만 오류는 좀 헷갈리니까. 야 애들이 다 읽는데 이게 똑같은 게 이거예요. 이게 군중요소하는 오류거든요. 야, 그 책 베스트셀러라는데 그런 책 좀 읽고 교양 좀 쌓아. 베스트셀러가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게 교양을 쌓게 할 수 있는 책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오류라는 걸 했는데 이게 PSET 초창기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적어도 한 시험에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정리해놓은 게 많은데요. 최근엔 잘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오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랬어. 여러 사람이 이런다고 이게 되는 건가? 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오류라는 것들을 미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따로 안 해도 되실 겁니다. 책에 왜냐하면 이게 책에 정리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오류의 예들을 막 정리하면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이런 건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하기 편한 거예요. 이 오류는. 사실은 여러분은 그렇게 부담감을 좀 덜 느껴도 되는 게 오류고요. 그 다음에 추리가 이제 논리적 타당성이죠. P이면 Q다, 나 Q면 나 P이다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다음 중 전자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이제 논리적 타당성인데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처음에 한두 문제 수준이었다가 민경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수준이었다가 지금 네다섯 문제 수준으로 높아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만 해도 다 틀렸는데 요즘엔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변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높아져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퀴즈 문제 같은 경우도 파생이 좀 되더라 하는 거죠. 추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얘더라고요. 결국엔 얘. 논리적 타당성. 그래서 요 문제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고요. 요 문제 다뤄보고, 논쟁 문제 좀 다뤄보고, 요 언어에서 개요 문제, 이거를 우리가 좀 보충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눠드린 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논리적 타당성 문제. 여러분이 지금쯤 한 번쯤 했다라는 전자에서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초보, 처음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이, 아시겠지만, 논리적 타당성 문제로 3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순 없으니까 혹시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실제 문제를 풀거든요. 실제 나오는 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아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찾아보시고 그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 연역법이라는 건 연역출이라는 건 A라는 정보, B라는 정보를 합쳐서 나오는 C라는 정보가 반드시 참. A와 B 정보를 합치니까 C가 반드시 참. 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 소씨는 사람이야. 결론 소씨는 죽어. 라는 정보 1, 정보 2. 1과 2를 합치는 이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걸 우리가 추리라고 했는데 거기 연역추리와 귀납추리. 반드시 참인 연역추리야. 그럴듯 개연성 있는 추리인 귀납추리는 아닌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논리적 타당성 문제는 바로 연역추리에 대한 얘기인데 연역추리 반드시 참이 되는 게 왜 반드시 참이 되느냐.
왜라 그랬죠? 소치는 사람이야.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소치는 죽어. 아, 그래요. 내가 이해하긴 참이잖아요. 이해하기는 정보 1. 소씨는 사람이라는 정보와 모든 사람 중단 정보를 합치니까 아, 소씨도 뭐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네.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왜 반드시 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형식의 문제라고 했다는 거. 그렇죠?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이 형식이 맞으면 참인 거예요. A니까 B야. B니까 C지. 그러니까 A니까 C야. 라는 형식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바람이 왜 이렇게 팍팍 쓰러지지? 바람이 불면 추워져. 난 추워지면 감기에 걸려. 아 요즘에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또 감기에 걸리겠다. 똑같은 형식. A니까 B야, B니까 C지. 그러니까 A니까 C야. A니까 B야, B니까 C지. 그러니까 A니까 C야. 이런 형식의 얘기는 여기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참이다. 짜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면 탕수육을 좋아해. 그러니까 짜장면을 좋아하면 탕수육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추리를 하면 이건 무조건 참이다. 그렇죠? 결국 무슨 문제? 규칙의 연역 규칙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얼굴들이 다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얼굴들 하시면 예, 곤란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 연역 규칙. 자, 첫 번째 이게 복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P면 Q고 Q이면 R이다. 따라서 P면 R이다. 이런 형식이면 P면 Q고 Q이면 R이면 P면 R이다라는 형식은 무조건 참입니다. 형식 이러면.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 문제를 할 때는 이런 형식에 끼워 맞춰 놓는 거예요. 두 번째, P이면 Q. 그런데 Q이면 P나 나 P이면 나 Q, 나 Q이면 나 P라고 쳤을 때, 자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였죠. P이면 Q라는 첫 번째 정보와 이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를 합쳐서 P이면 Q인데 P야. 정보 두 개. P이면 Q인데 그런데 두 번째 정보 P야. 그러니까 결론 Q다. 라는 게 참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바람이 불면 추워지는데 밖에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러니까 밖에 추워질 것 같아. 라는 형식. 근데 P이면 Q인데 Q야. 따라서 P야는 틀렸다고 그랬죠. F라고 그랬어요. 왜? F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놨을 때 P이면 Q인데 Q래. 그러니까 P야. 바람이 불면 추워지는데 밖에 춥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거야 라고 결론 내리면 이거는 틀렸다 라는 얘기 썼어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이라기보다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의 F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이면 Q인데 나 P야. 따라서 나 Q야. 이런 형식이 되면 짬뽕을 좋아하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철수는 짬뽕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마 짜장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이거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그랬죠. F. 다만 여기서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얘라고 그랬어요. 짬뽕을 좋아하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철수는 짜장면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 적어도 짬뽕은 좋아하지 않겠구나. P이면 Q인데 나 Q야. 따라서 나 P다. 얘만 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걸 헷갈리시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벤이라는 사람이요. 야 그러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벤이 제기한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P이면 Q야. P이면 Q야. 바람이 불면 추워져. 바람이 불면 추워져. 이런 전제를 엿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P야. 그러니까 Q 안에 있죠. P이면 Q다. 이런 전제에서 Q야. Q야. 그러니까 P 밖에 있죠. Q라고 해서 P가 아닌 거예요. Q여서 P일 수도 있지만 Q여서 P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 P이면 나 Q다. 나 P는 여기죠. 나 Q는 여기니까 나 P라고 해서 나 Q가 아니라 나 P인데 Q일 수 있고 근데 나 Q면 나 P다는 나 Q는 여기인데 나 P가 여기니까 나 Q 영역 안에서는 다 나 P가 되는 거니까 얘는 참이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A, O와 B인데 A가 아니야. 따라서 B야. 얘는 참이고요. 선언논법 A 또는 B인데 A는 아니야. 그럼 B일 수밖에 없죠. 정보 1, 정보 2 합쳐서 새로운 정보. 근데 얘는 A 또는 B인데 A야. 따라서 B가 아니야. 얘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A 또는 B인데 근데 A야. 그러니까 B는 아닐 거야. 야, 내일은 B 또는 바람이 분대. B가 오거나 바람이 분대. 근데 내일 B가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바람이 부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내일은 B가 오거나 바람이 분대요. 근데 B가 온대요. 그럼 바람은 안 부냐? 라고 하면 비바람도 있다는 거죠. 오화라는 말에는.
A와 B, A거나 B거나 A와 B 같이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참, 얘는 거짓. 네 번째. 되게 불안하다. 여러분 표정이 되게 막 처음 보는 듯한 신문물을 접하는 듯한 표정인데 그러지면 안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AND와 OR의 개념인데요. 이거 바로 이렇게 해도 되나? 아, 그거 하기 전에 딜레마부터 합시다. 딜레마. P면 Q예요. 나 P면 Q예요. 그런데 P 또는 나 P거든요. 그러니까 Q일 수밖에 없어. 결혼하면 후회해요.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해요. 근데 사람은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거나야. 그러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어. 이런 형식의 논증은요. 참인 거예요. 그죠? 바람이 불면 감기에 걸려. 바람이 안 불어도 감기에 걸려. 근데 바람이 불거나 안 불 거야.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 이런 형식의 논증은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딜레마 논법.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시 써도 되죠? 이 칸이 더 많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쓰셨죠? 이쪽을 쓰면 되겠구나. 다섯 번째, P, O와 Q. 근데 R이야. 그런데 P야? 아, 어떻습니까? 여기 R이야. 이런 것과 P and Q만 R이야. 그런데 P야? 따라서 R이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일까요? P 또는 Q이면 R이요. 그러니까 이게 if 조건이 이제 스위치인데요. P이면 Q다라는 얘기는 P라는 스위치가 올라가면 P야. 그게 사실이면 Q인 거예요. P가 아니면. P이면 Q인데 나 P이면 나 Q는 틀린 말이니까 P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Q는 모르는 거죠. 여기도 R이 되려면, 이 결론이 R이 되려면 P 또는 Q야. 이 스위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O하죠. P 또는 Q야. 그러면 근데 P예요. O하니까 P가 되거나 Q가 되거나 P와 Q가 같이 되거나 어쨌든 그 어느 경우에도 R은 켜져요. 근데 P야. 그러니까 R. 그래서 얘는 참인 거예요. 얘 보면 P and Q 이면 R인 거죠. P이면서 Q여야 돼요. P와 Q가 같이 가야 돼요. P and Q니까. 그러면 R이야. 근데 P만 알거든요. Q는 모르는 거죠. 그럼 반드시 R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F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 더. P이면 Q, O와 R. 근데 P야. 따라서 R이야. P이면 Q and R. 근데 P야. 따라서 R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만 대문자야. 얘만 왜 대문자지? R이야. 자, 이렇게 되면 P이면 Q 또는 R이거든요. Q이거나 R이에요. 근데 P야. 근데 R이에요. 그럼 이건 맞아요? P이면 Q 또는 R이야. 자, 되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면 아니다. 별로 좋은 그게 아니구나. P이면 6월이 되면 무척 덥거나 장마가 져요. 그런데 6월이에요. 그러면 장마인가요? 그쵸. 덥거나 장마가 지는데 5화니까. 근데 6월이다. 이건 알겠는데 이거인지 이거인지 둘 다 같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R이다. 장마, 6월이니까 장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6월은 덥거나 장마가 지는 때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P이면 Q and R인 거죠. P이면 Q and R인 거야. 7월이면 덥고 짜증나. 그죠? 7월이면 덥고 짜증나. 근데 7월이야. 근데 짜증나요. 맞죠? 왜냐면 덥고 그리고 짜증나서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P야. 그러면, 아, 확실히 짜증나는 거 있겠구나. 7월달에는 짜증나는 달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죠? 자,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만. 뭐뭐만이란 한정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P이면 Q다는, 그래서 P야. 따라서 Q야. 이렇게 썼는데, 저건 if절이거든요. P이면. 근데 P일 때만 Q다. P여야 Q다. P일 때만 Q다라는 P일 때만 Q일 수 있어라는 한정 조건. 이 한정 조건이 들어가면 P이면 Q인데 P야. Q야는 되는데 P일 때만 Q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P면 Q단 이렇게 그려요. P면 Q인거예요. 근데 P일 때만 Q단은 P일 때만 Q다 이렇게 그려요. 다른 때는 안되고 P일 때만 Q인거예요. 높이 나는 새라면 멀리 봐. 높이 나는 새라면 멀리 보는데 높이 나는 새만 멀리 볼 수 있어. 그러면 높이 나는 새만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A일 때만 B단은요, 처음부터 B면 A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정 조건이 나오면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뒤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P일 때만 Q야. 그러면 처음부터 얘는 Q이면 P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타당성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라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그 앞에 꼽아준 문제들이 있죠. 그 유형 정리해가지고 여기 나온 논리적 타당성 문제 나온 건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민경도 있고 행시도 있고 기출 문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지금 뭐 민경 이제 한참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많이 했으면 행시 문제를 가지고 제주를 가지고 풀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민경, 행시, 지역인재, PSAT가 지역인자 행시는 어차피 같은 PSAT 보니까 그 민경 PSAT와 방향은 똑같아요. 문제 방향성과 이거 완전 똑같은데 난이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좀큰 차이는 아니고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었다고 해서 전혀 쓸데없이 어렵게 공부한 게 아니라, 근데 시험 볼 때는요 한 1.2배 정도 어렵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아 3번 아 4번 하고 팍팍 넘어가거든요. 시험 볼 때는 안 그렇게 돼요. 한번더 보고, 하고 한번더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모의고사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 자체를 원래 좀더 빠르게 푸는 게 좋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는 좀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문제를 행시나 지역인재 같은 분들은 민경 문제를 단계별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 스텝별로 하는데 쓰면 좋고요. 민경 하시는 분들은 민경 것들을 다 풀고 그다음에 행시 것들을 좀 어렵게 풀어가면서 그 문제의 어떤 그 실전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좀 볼게요. 자, 다음 글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에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혹시라도 지금 이런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내용 일치 문제와 다른 거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문제 자체가 참을 찾아라예요. 내용 일치는 부합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이 글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에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 이게 참이 언급된다는 얘기는 결국 추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연역적 타당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은 참을 찾아라라고 하면 이 안의 얘기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글이에요. 그냥 다 기호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철수가 짜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좋아하고, 그러면 얘가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으면 짬뽕을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 이런 걸왜 이해를 해? 그쵸? 아, 짜장면을 좋아하면 그래 맞아. 보통은 짬뽕도 같이 좋아하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호거든요. P이면 Q다 같은 기호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런 글을 보면 뭐부터 해야 되냐? 기호와. 그러니까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홍보팀의 현명 두 가지 모두 뒷받침된다면 세율학과의 체계 성공 확실히 보장된다. 이 기호화는 if절인 거예요, 주로. if절. 자, 여기 보시면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TF의 구성과 and 홍보팀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자, 그러면 새 인력 관리 체계의 성공이 확실시돼요. 이런 조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 번째 줄에 그뿐 아니라 이 체계가 성공한다면 시스템 내의 세부 영역 간 의사소통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 체계가 성공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이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세부 전문 영역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스템 전체 규모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성장도 시스템 전체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어. 자, 보세요. 기업. 홍보팀의 협력이 없이는 새 인력거래 체계가 성공할 수 없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TF와 홍보팀 협력이 있으면 세일러과의 체액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홍보팀의 협력 두 가지가 모두 뒷받침된다면 세일러과의 체계의 성공은 확실히 보장돼. 그러면 홍보팀의 협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TF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이것만 따져서라도 보세요. 홍보팀 협력이 있으면 세일러과의 체계의 성공은 보장돼. 근데 여기 뭐라고 쓰이는 거죠? 홍보팀의 협력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해.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라면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나 P면 나 Q라고 써있는 거예요, 지금. 홍보팀의 협력, 지금 이거는 AND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걸 빼고 보더라도, 얘만 보더라도요, 홍보팀의 협력이 있다면 세일러과의 체계 성공은 보장되는 거야. 근데 기억은 홍보팀의 협력이 없이는 세일러과의 체계 성공은 보장될 수 없어. P면 Q인데 나 P면 나 Q라고 쓴 거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F.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스템의 전체 규모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새 인력관리체계가 성공했음을 뜻한다. 자, 이걸 보시면 얘를 대우로 넘기면요. P면 Q인데 나 Q면 나 P는 대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대우로 넘기면 됐을까? 시스템의 성공이 보장되면 의사소통 능력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이체가 성공한다면 시스템 내에 세부 영역과 의사소통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고 얘는 그 밑에 줄 세부 전문 영역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 내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데 그걸 대우로 넘기니까 시스템 내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대우로 넘긴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면 자 시스템의 전체 규모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새 인력과의 체계의 성공이 뜻했다. 세일러과의 체계 성공한 것과 시스템 전체 성장이요. 이걸 성장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활발했던 거고요. 시스템이 성장했으면 또 의사소통 능력이 활발한 거야. 그럼 얘는 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려요. P이면 Q인데 R이면 Q야. 그런데 P이면 R이야 라고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헷갈리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그 다음에 뭐, 링거를 맞아도 배가 불러. 배가 부른 건 모르겠고 에너지가 찬다라고 해야겠다. 에너지가 차고 에너지가 차.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걸 링거를 맞는 거야. 이렇게 쓴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디귿. 경영자는 단기적인 인건비 지출의 증가가 정기적으로 총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저기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태스크포스 구성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 인건비 지출의 총액이 8%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이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총 비용 역시 절감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디귿은 그냥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리을이 문제인데요. 세일러과의 체계가 실패한다면 홍보팀 협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새 인력과의 체계가 실패한다면을 하려면 얘를 대우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새 인력과의 체계 성공이 여기 있으니까 대우로 넘기면 새 인력과의 체계가 성공하지 않아. 자, 실패한다면 저기 보면 전문가 태스크포스 구성이 없었거나 홍보팀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새 인력과의 체계 새 인력과의 체계가 실패했어. 그러면 TF가 없었거나 홍보팀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오하니까요. 얘일 수도 있잖아요. 꼭 얘가 아니라. 그쵸? 근데 여기 함정했어. 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의 끝에서 두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는 이미 지난주에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홍보팀 협력이 없었던 건데 태스크포스는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홍보팀의 협력이 없었던 건데 이미 지난주에 태스크포스는 구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아닌 거죠. 구성했으니까. 그러면 세일러과의 체계가 실패했다면 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죠.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시문 안에 넣어놓으면 그냥 이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가지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런 거다 봤는데 걔와 가장 다른 건 제시문 안에 있으니까 얘는
이거는 얘, 이거는 얘 해서 딱딱 연결이 되는데 얘는 이거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모티브 얘는 TF는 구성됐어. 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합쳐야 되거든요. 추리인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한테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혹시라도, 왜냐면 이제 좀 시작한 지 혹시 얼마 안 되시면 지금 이런 얘기가 전혀 모르시겠는 분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원래는 그 초창기에는 한두 문제 수준이었다가 지금 네다섯 문제 수준까지 나오고 있어요. 얘를 못 풀면, 그리고 사실 문제라고 하면 몇 문제 되는데 그 중에 네다섯 문제면 얘를 싸그리 틀리면요. 절대로 이제 경쟁력은 없어집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이렇게 보고 아리까리 하잖아요. 1번인가 3번인가 아리까리 하는데 얘는 공식이라서 공식을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맛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지금 제가 처음에 공식 소개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이 한번 좀 되짚은 다음에 하시면 그 다음엔 그냥 넣는 거니까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또 이걸 가장 어려워 하시니까요. 또 다음 글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의 징수 중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묶어라. 도대체 인간의 마음과 몸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철학적 물음에 답하여 인간의 마음은 몸이란 존재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존재를 대답하는 전통의 입장을 심신이원율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거를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사실 어려운 날인데 다음 글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의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이니까 형식의 문제죠. 그럼 기호화예요. 그래서 밑에 기억부터 뭐 가부터 라까지 보면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의 마음과 뇌현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동일론이 등장하는데 전통적인 심신이원론을 포기하고 동일론을 받아들인 철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정신상태를 뇌의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 자, 동일론을 받아들이면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론을 받아들이는 건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일이죠. 우리가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정신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한 인간의 정신을 기계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은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다. 자, 기계론적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기계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낙관적인 기대. 낙관적 기대가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인간의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고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돼요. 나아가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씨 뭐야 이게 도덕적 판단을 할다는 비판을 받아.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4번 동일론을 거부하는 철학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 동일론을 받아들이면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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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지금 얘랑 얘를 연관시킨 거죠. 그러면 얘를 연관시키면 동일론을 받아들이면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기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동일론을 거부한다면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아. 피면 큰데 나피야. 따라서 낙추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참이야 거짓이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1, 4, 5번이 지워지고 2번과 3번만 남습니다. 다는 맞는 거예요. 자, 나 정신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한다. 아, 정신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자율성을 부인해. 그러니까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자율성을 부인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얘인가요? P이면 Q야. P이면 R이야. 아 그러니까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냐는 거죠.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P이면 Q고 P이면 R인 거. 그러니까 얘에서 얘일 수 있고 얘에서 얘일 수 있는데 Q이면 R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우니까 감기에 걸릴 수 있고요. 추우니까 오히려 튼튼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적응해서. 그러니까 감기에 걸린 건 튼튼해지는 거야. 저놈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나번도 틀려. 그럼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다라도 한번 볼게요. 다.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자는 동일론을 거부한다. 여기거든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럼 저기서부터 동일론을 수용한다면 환원주의 수용하고, 환원주의 수용하면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걸로 연결되는데, 자유로워. 그러니까 P이면 Q인데 not Q야. 그러니까 동일론을 수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답번은 맞는 거야. 됐죠? 라번. 근데 이전에는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심신이론을 거부했다. 자, 이거는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근데 이전까지 심신이원론은 매우 상식적인 견해로 인정되어 그 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심신이원론을 거부한다면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데 라본 보면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심신이원론을 거부한다. 그럼 Q이면 P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한정용법. 그러니까 얘는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심신이원론을 거부한다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심신이원론을 거부한다면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뜻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는 없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형식에 더 익숙한, 이런 형식이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글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는 형식이 요즘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3번 같은 형식인데 이거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다음 글이 참을 때 반드시 참은 게 뭐냐, 시험 기간이 되면 미나는 도서관에 간다. 그러니까 얘도 전부 다 그 기호와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 가. 그럼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를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피를 마시지 않아. 미나는 도서관에 가고, 경호가 커피를 마시든가 경호가 커피를 마시든가 혹은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이상한 애들이죠. 미나는 도서관에 가고 성환이는 수정과를 마신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미나는 도서관에 가고 성환이는 수정과를 마신다. 이프절이 아니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진술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거.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미나는 도서관에 간다. 어? 이게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미나가 도서관에 가는 일과 경호가 커피를 마시는 일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가 두 번째,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자, 대우를 넘기니까 P이면 Q인데 나 Q면 나피가 돼서 경호가 커피를 마신다면 시험 기간이다 인 거죠. 그쵸?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미나는 도서관에 가. 이걸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시험 기간이 아닌데 시험 기간이면 미나는 도서관에 가. 그러니까 P이면 Q인데 Q이면 R이다. 연결시켜 P이면 R이 되니까 경호가 커피를 마신다면 미나는 도서관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시험 기간이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나는 도서관에 가고 성환이는 수정과를 마시죠. 시험 기간이 되면 미나는 도서관에 가죠. 근데 미나는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요? 아니죠. P이면 Q라고 해서 Q이면 P단 아니잖아요. 네, 답은 2번이에요.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시험 기간이다. 아까 요거 대우로 넘기니까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시험 기간이다. 맞고요. 시험 기간이거나 경호가 커피를 마셔야 한다. 시험 기간이거나 경호가 커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과 시험 기간이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죠. 그죠? 아니,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죠. 맞죠? 써 있으니까. 근데 이거 어때요? 지금은요, 시험 기간이거나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거나 시험 기간이 아니야. 틀려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시험 기간이거나 시험 기간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거든요. 그쵸? 이게 맞아요. 그거를 얘를 바꿔 쓴 거죠. 시험 기간이거나, 근데 시험 기간이 아니면 뭐라고 했냐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거나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4번도 맞아요. 5번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왜냐면 마지막에 성환이는 수정과를 마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인 거죠. 정답은 2번. 이게 그나마 지금 이런 형식에선 쉬운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탁탁탁 써 있는 걸 그대로 한 거니까 연결시킬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좀 한번, 와,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한번 보시라고요. 4번과 5번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다 못하셨더라도 일단 4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기호화를 끄집어내시면 돼요. 실제로 나온 문제라니까. 이게 뮤파지 람다파지가 무슨 얘기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짜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좋아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아무 얘기 아닌 거예요. 기호.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엔 여기다 찾아내는 건데 바이러스 X는 원통형이다. 바이러스 X와 Y는요, 밑에 보면 20면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람다파지거든요. 근데 람다파지는 여기 보면 원통형 바이러스면 람다파지예요. 근데 바이러스 X는 람다파지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X는 원통형이다. 아니라는 거죠. P이면 Q인데 R이면 Q야. 그러니까 P이면 R이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1번 틀리고 바이러스 X는 호흡기에 감염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X는 람다파지인데 람다파지면 호흡기에 감염되거나 표피에 감염되거나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반면 람다파지 방식으로 감염된 바이러스는 주로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지만 호흡기와 표피에 감염되는 종류도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호흡기에 감염되지 않는다 오하니까 아니죠.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럼 호흡기에 감염되는 거야? 하면 또 그렇지도 않죠. 이게 아니라 이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번, 3번 전부 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A, O와 B에서는 바이러스 Y는 나선형이 아니다. Y 역시 똑같아서 람다파지인데요. 자, 나선형 바이러스라는 게 여기 나오죠. 얘를 대우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뮤파지가 아니라면, 뮤파지 방식이 아니라면 나선형이 아니다. 람다파지잖아요. 뮤파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선형은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은 맞아요. 5번, 나선형이면서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다. 나선형 바이러스는 뮤파지 방식이죠. 자, 뮤파지 방식이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엔드니까 뮤파지면 호흡기나 표피에 감염되고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아닌 거예요. 뮤파지는 중추신경계는 아닌 거예요. 나선형 바이러스는 뮤파지인데 그럼 얘를 여기다 연결시키면 중추신경계는 아닌 거죠. 나선형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선형이면서 중추신경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네? 3번이 얘잖아요. 얘. 3번이 바이러스 액체는 호흡기에 지금 감염 람다파지인데 얘는 람다파지니까 바이러스 액체는요. 호흡기 5와 표피 5와 중추신경계니까 이 호흡기는 이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호흡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처럼 호흡기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염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감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는 거니까 오하라서. 자, 5번. 5번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오는 것들. 임신부의 신체 사용 거리를 취득했다면 그거는 책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줄에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거리를 취득한다. MR이니까 이게 한정 논법이거든요. 그럼 넘기면 태아가 임신부 신체 사용 거리를 취득했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끝에서 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임신부가 피임을 위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임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임신에 책임 있다고 말해서 취비로 충분 조건은. 그러니까 피임 조처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발적 성관계에다가 임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어. 그럴 때 책임이 있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런 형식의 그 P이면 Q다.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자, 마지막 줄이 뭐라고 써있냐면 임신부에게 임신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정용법이니까 다시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면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뭐 1번 태아가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했다면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얘를 대우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책임이 있다면 임신 중절은 허용돼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건데 태아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했다면 책임 있는 거고 책임 있다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연결시키니까 기억과 니은의 대우를 연결시키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성폭행에 의해 임신을 한 경우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둘에 여섯, 일곱 번째 줄 맞나? 보시면 성폭가령,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임산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그러니까 임신의 책임이 없어요.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자, 그러니까 얘를 대우로 넘기면 책임이 없다면 태아는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죠. 그쵸? 그러니까 2번은 그런 거죠. 성폭행한 임신은 여기서 얘기하기에 임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 없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면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2번도 맞는 거죠. 3번. 태아에게 임신부의 신체를 사용한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취득된 권리일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근데 태아에게 그런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 그첫 번째 줄부터 보면 만약 태아에게 임신부의 신체를 사용한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자연적 권리이거나 취득된 권리일 것이다. 근데 태아에게 그런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는 볼수 없다. 자연적 권리이거나 취득된 권리인데 자연적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취득된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3번은 맞는 얘기예요. 4번. 임신과 피해임을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자, 이 얘기를 한 거죠. 피임 조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발적이었으며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어. 그럼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책임이 있다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5번. 임신과 피임을 위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임신이 될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 요걸 다 얘기한 거죠.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권을 취득한다. 그럼 책임이 있는 건데요.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신체 사용권을 취득했다면 책임 있는 거지 책임 있다고 해서 신체 사용권을 취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리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와, 씨, 뭐 이따위 문제가 다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는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 곱씹고 나중에 해보시면 혼자서 다시 연습해 보시고요. 연역 규칙을 그 다음에 여기 넣어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시면 사실 피셋에 나오는 이런 유의 문제는 좀다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 논증 문제는 에헤이, 어떡하나. 했으니까 빨리 해보죠. 네. 이거는 타당성 문제는 지금 봤고요. 자, 논증 문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주장. 뭐가 주장이고 뭐가 논거냐.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얘가 좀왜 어렵냐 하면,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 구절은 이 구절이야 라는 식의 일치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게 주장이라면 이 얘기가 맞나 틀리냐 이거거든요. 주장만 명확하면 이게 틀릴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주장이 헷갈리니까 그런 건데요. 자, 1번. 다음 글의 중심 주장을 강화하는 진술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글의 중심 주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나오죠. 변호사인 스티븐 와이즈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다른 사람을 인용하면 스티븐 와이즈를 인용했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의 말이 참이다. 동의하는 것과 하나는 얘는 이런 점에서 잘못됐다. 반론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글쓴이가 동의하는 사람인지 반론하는 사람인지 보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날 처음에 와이즈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법철학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다음 달 처음에 인간이 권리를 갖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종의 일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마지막에 하지만 이런 전략의 사용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기초하여 선택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상대할 경우로 국한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게 있죠. 우리 인간이 동물을 돌보거나 사냥하는 것은 공동체 규칙에 근거하여 선택한 결정이다. 비록 동물이 생명을 갖는 개체라 하더라도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스티븐 와이즈가 그 동물에 대해서는 뭐 권리를 인정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반대인 거죠. 동물권법 교수가 뭐 어쩌고 하지만 그건 잘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 그 논거가 뭐냐? 왜 그러면 동물은 권리를 갈수 없느냐? 여기 나왔죠? 법적 권리의 의무에,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인격체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1번. 애완견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거는 이 글의 주장을 강화하는 진술이에요? 약화하는 진술이에요? 약화하는 진술인 거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 재산을 갖는 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여우사냥 반대운동이 확산된 결과 에스키모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는다. 이거는 사실 이 글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어떤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2번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사실 이 주장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동물들은 철학적 사유도 못하고 물리학도 못하지만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 많다. 한 명씩은 떠오르시죠. 아, 이런 친구하고. 역시 이 글과는 관계가 없죠. 동물이 어떻다는 얘기지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4번. 어떤 동물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동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얘가 이제 답인 거죠.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동물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자, 그 뒤로 넘겨서 2번을 좀 볼게요. 다음, 네 사람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이, 내가 죽기 직전에 나의 두뇌 정보를 인조인간의 두뇌에 인식함으로써 나는 내가 그 인조인간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렇게 인식한 두뇌 정보가 새로운 몸으로 번갈아가면 계속해 인식될 수 있다면 나는 영생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논증에 기준하고 있는데 A의 두뇌 정보를 이식받은 사람은 A와 동일한 사람이고 B는 A의 두뇌 정보를 이식받았다면 B는 A이다. 그 두뇌 정보가 같으면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갑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그러나 당신의 두뇌 정보가 B와 C에게 동시에 이식되었다고 하자 둘 중에 누가 당신인가? 그 두뇌 정보가 양쪽으로 간 거예요.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당신의 두뇌 정보를 이식받은 B도 당신이고 C도 당신이 될 텐데 B와 C는 서로 다른 인조인간이다. 따라서 당신의 두뇌 정보를 이식받은 B도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두뇌 정보를 이식받은 C도 당신이 아니다. 되게 별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있죠, 이 사람들이. 네. 병. 나의 두뇌 정보를 한 명에게만 인식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얘가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의 두뇌 정보를 단 한 명에게만 인식하고 이 원칙이 영원히 지켜지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시각에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유일하다. 나는 이것을 유일성 조건이라고 하겠다. 한 명한테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이 일이 해결된다. 정.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갑이나 병이 말하는 방식으로 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이다. 만약 당신이 죽는 순간에 당신의 두뇌 정보를 인조인간 1에게 이식하고요. 그 인조인간 1이 수명을 다할 때 그 인조인간의 두뇌 정보를 새로운 인조인간 2의 두뇌에 이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인조인간 2는 당신과 유사한 두뇌 정보를 가지겠지만 바로 당신에 갈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인조인간 2에 이식한 인조인간 1의 두뇌 정보는 당신의 두뇌 정보에 인조인간 1의 경험이나 사고 등이 덧붙어 있는 변형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조인간 1한테 줬어요. 인조인간 1이 살았죠. 살면서 자신이 얻은 경험이 있단 말이죠. 인조인간 2는 그걸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예 원래 할아버지 때 이것과 지금 같은 것인가? 예, 정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1번. 동시에 존재하는 두 인간은 동일인일 수 없다고 전제하면 의뢰 논증이 성립한다. 그쵸? 따라서 당신의 두뇌 정보를 이식받은 B도 당신이 아니고 두뇌 정보를 이식받은 C도 당신이 아닌 거는 두 명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건 동일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2번. 의뢰 따르면 두 사람이 동일한 두뇌 정보를 이식받았다고 해도 서로 동일인 되지는 않는다. 의뢰 얘기가 그거죠. 3번. 병의 유일성 조건은 의뢰 비판에 대해 갑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죠. 네. 4번. 정의 논증에 따르면 인조인간 1에게 두뇌 정보를 이식한 사람과 인조인간 2가 동일인이 아닌 이유는 병의 유일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유일성 조건이라는 건 동시에 두 명한테 안 돼라는 얘기인데 아, 한 명한테 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인 거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요. 정답은 4번인 거죠. 그렇죠? 예. 자, 3번은 2번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2번이니까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4번을 보시면 4번이 민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밑줄 친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가 마에 들어가기 적절하자는 것은 밑줄 친 거 가 앞에 있는 건 공동체적 연대의 약화를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집단적 노력이 존재한다. 가가 사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아파트 분여의 자원봉사자들이 단지 내 경로당과 공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주민들 사이 교류를 활성화시킨 사례. 공동체적 연대 약화를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집단적 노력. 맞죠? 네. 물론 아파트의 위치나 평형, 단지의 크기 등에 따라 공동체 형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다. 나번을 보면
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반면 중소형 서민 아파트 단지에서는 학부모 모임이 활발한 사례. 맞죠? 나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소형 아파트 주민들 역시 부자들에게 위화감을 느끼면서 굳이 같은 공간에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형 서민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던 시기에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하여 아파트의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했던 사례. 뭐 이런 사례를 다. 네. 자, 이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답원의 앞에 있는 얘기는 소셜믹스에 대해서 부자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들도 역시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뭐 임대주택 같은 것들, 뭐 동국동에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거 차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 오히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식도 논증과 주장과 논거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평가와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한 논거라든가 아니면 반론하는, 비판하는 것들을 보고 있죠. 자, 여러분이 5번을 한번 해볼까요? 5번. 정확하게 이걸 봐야 된다 그랬어요. 갑의 논거는요, 나번인 책심인데 자녀가 부의성을 따르는 것은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 유지되어 왔고 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성은 곧 부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습인 관행이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따르자. 을의 논거는요, 주장은 이거죠. 봐, 자녀성의 결정은 부와 모 공동의 관심사이므로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라번이나 마 얘기는, 아니 그런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그걸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오래 기간 유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뀐 거니까 공동의 관심사니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다. 기억은요, 갑과 을의 견해 차이는 성이 생물학적 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하지 않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둘 다 하나는 관습이니까, 관행이니까,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인데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사회 일반이 성을 부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해도 을의 논거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논거는 부성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가족 제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많이 그런다고 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니은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니은은 맞아요. 디귿, 발을 통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 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한 성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을이 지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을의 주장은 뭐냐면 부와 모의 관심사니까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얘기인데, 디귿은 아이도 성인 된 자녀에게 야 너 뭐 할래? 까지 물어보자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모의 관심사니까 부모가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리을 법률 조항을 자녀는 부외성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해성을 따르고 합의한 경우에 모해성을 따르는 개정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위 논거에 기초하여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조항이 자녀는 부외성을 따른다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남성 중심주의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개요 문제도 잠깐 빨리 보죠. 근데 개요 문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개요는 이렇게 짜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여기에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요 문제는요, 문맥 문제예요. 맥락. 여기 제목들 있잖아요. 소제목들 있죠. 이 소제목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 자, 무슨 얘기냐면 1번을 보면 개요 문제. 다음은 농림부 갑사무관이 작성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의 개요이다. 본론 1을 바탕으로 구성한 본론 2의 항목들을 적절하자는 것은. 자, 본론 1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농교류제도의 문제점에서 행정적 차원에서는 1, 2, 3, 소통적 차원에서는 1, 2. 그러면 2번은 뭐냐 하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B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1번 지역별 브랜드와 전략을 통한 농촌 이미지 제고. 그러니까 본론 1에서요. 농촌 이미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런 얘기가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2-1번에 이런 게 있죠.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농촌 이미지 제고. 이런 게 해법으로 등장할 수 있죠. 2번 도농교류 사업 추진 건수에 따른 지방교부금 배정. 그러니까 이거는 그 취재하는 주체들이 이제 좀 힘도 없고 의욕도 없을 때 인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1번이나 2번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141촌 운동과 같은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자, 역시 1번 같이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 방향도 되고요. 농민들의 시장상에 대한 정보도 이게 도시랑 이게 연결하면 좀 나을 수 있다는 거니까 소통적 차원에서 좀 필요한 해결책이 되겠고요. 도농교류 책임 기관으로서 농림부 농업정책국 산의 도농교류센터 신설은요. 1-3번에 농림부 내 일원화된 추진책의 미흡에 대해서 이런 센터에서 일원화돼서 추진하자 그런 얘기가 될 테니까 4번은 거기에 대한 해법. 그 다음 5번 농촌 기초지자체와 대도시 자치구의 연계사업을 위한 장기적 정책지원금 확보. 자, 이거는 1-2번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림부 예산 확보가 미비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완전 문맥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맥과 맞느냐 안 맞느냐. 자, 2번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한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3번은 정답이 3번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2번을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2번을.
자, 정답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번 현황 문제 제기, 그다음에 2번 1단계가 아동이 처한 환경 조사고요. 2단계 아동이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조사의 네모거든요. 3단계가 아동의 시급히 지원할 문제 조사고 해결 방안 및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대부분 해결 방안까지 가는데 딱 도움만 조사만 하는 게 4번인 거죠. 자, 1번 해서 담당 부서 인원과 예산을 확보. 여기까지 아니에요. 2번 해당 부서 협조를 요청. 여기까지 안 가는 거고. 3번 취업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한다. 이것도 아닌 거고. 5번은 방안들 연결시키는 방안들 우선순위 정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4번은 이걸 조사하고 이걸 조사한다. 조사로 끝나죠. 4번인 거예요. 이게 문맥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개요문제 나왔을 때 논리적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걸 짤까가 아니라 문맥적으로 여기 제목에 맞는 게 뭐냐 이거라고 보시면 돼서 이걸 한 번만 아시고 기준을 잡고 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굳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많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그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잡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처음이신 분도 있고 오랜만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이미 드렸는데 먼저 하시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오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맞춰서. 쉬었다 오세요.